안녕하세요. 진디쌤이고요. 같이 볼 문제 오늘 집층 추론이었고 지문도 짧았고 유형도 원래 그렇게 어려운 유형이 아니죠. 바로 갈게요. 확인합시다. 첫 번째 문장 가보니까 등장인물 1번 메카닉 뜻이 정비공, 수리공 이런 분 되겠죠. 정비사가 계시는데 여기 M이라 부를게. 이런 분이 헤드 가지고 있었대. 누구를? 이 가게에 데리고 있는 학생이니까 가게에 직접 와서 배우는 직업 훈련생 이런 뜻이었고요. 줄여서 앞으로 학생 S라 부를게요. M과 S가 있어. 가르쳐주고 있는 정비사가 있고 그 다음 또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누군지 후디에 보니까 얘는 원해서 왔겠죠. 뭐 하는 것을? acquire, 얻고 싶어 해. 지식. 근데 어떤 지식인지 오브 뒤에 보니까 what it truly meant. 이때 it은 가주어고 진주어가 뒤에 나와 있는 to be a mechanic. 얘가 되겠죠. 그래서 정비공이 되는 것이 무엇을 진짜 의미하는지 여기에 대한 지식 얻고 싶은 거. 정말 정비사 되고 싶은 그런 학생이 하나 있었대. 두명 나왔고요. 그 다음 분이 그 학생을 들이면서 이 정비공이 showed, 보여주었죠? 그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그는 지금 학생 되겠네? 학생한테 보여준 거죠? 무엇을? inside and out. 이 표현은 좀 외워두세요. 안쪽에 있는 것들과 바깥쪽에 있는 것다 보여줄 거니까 세부 사항들, 구체적인 사항들 전부 알려준 거야. inside and out. 구체적인 사항들, 세부 사항들, 이런 뜻이었고, 근데 뭐에 대해서? 오브 디에 보니 빙가 메카닉 바로 정비사 되는 거에 대해서 다 알려주었대. 그 가게 안에서 친절한 정비분이었고요. 넘어가서 보니 when he asked 그가 물어보았을 때 누구에게? 학생한테 질문 물어보았을 때 밑에 히는 문제에서 나오지 않았지만은 당연히 메카닉 정비공 가리키는 거였고요. 그때 그는 항상 칭찬해 주었어. 막 축하해 주었대. 그를 뭐 했을 때? 답변 바로 그가 제공한 답변이 was correct 올바른 경우에는 그럼 답변을 한 사람 바로 그렇지. 학생 되겠죠? 학생을 막 칭찬해 주었다. 계속해서 1번, 2번 학생 S였고요. 3번 문장 가서 보니까 심지어 어떤 경우에도 정답이 옳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에도 그가 격려해 주었어. 학생을. 답 나왔나요? 3번 누구야, 그러면? 그렇죠. 메카닉 되겠죠? 이 메카닉이 학생이 틀린 경우에도 격려해 주었대. 학생을 to think of. 생각해 보라고. 뭐를? 올바른 답 한번 생각해 봐. 이런 식으로 무시하지 않고 격려해 준 거죠. 다시 해봐. 이렇게 할수 있게 해주었고 그 다음 분이 in the rare event 아주 드문 경우 근데 어떤 경우인지 웬 다음 확인해 보니까 그가 생각할 수가 없어. 올바른 답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 이런 드문 경우에도 그 정비공이 얘기해 주었어. 그 학생에게 to go look in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의 책을 대신에 한번 가서 봐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죠. 그럼 보니까 그가 올바른 답 생각할 수 없는 경우일 때 그는 그렇지 학생 되겠죠? 학생이 아무래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순간은 메카닉이 가서 책 봐봐 이렇게 해주셨대. 그 다음 마지막 끝에 보니까 그 정비공이 또한 얘기해 준 거죠. 됐다 한 번이 학생이 had someone 누군가를 가지고 있다고. 근데 어떤 누군지 보니까 굉장히 좋은 얘기죠. Who believed in him 그를 믿어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격려해 주었어. 그는 당연히 스튜던트 학생 가르치는 거였고 그 다음 또 그만 믿는 게 아니고 뭐까지 믿어주고 있어? 그의 능력까지 믿어주는 거죠. 이때 그도 역시 스튜던트 학생 되겠죠. 근데 무슨 능력? 정비공이 될수 있는 능력 인원이 있단다. 이렇게 믿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늘 얘기해 주었대. 아주 좋은 스승이었죠. 답은 어쨌든 3번에 이 사람은 메카닉이었습니다. 그럼 이 지문은 여기까지 볼게요. 수고했습니다. 굿락.